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뜨개질아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떠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스트라이프 스웨터 도안들 중에서도 좀 예쁜 것들을 찾아보다가 완전 최근에 출시된 뿌띠니트의 도안을 발견해서 레이블리에서 그 도안을 바로 구매했어요. 아멜리에 티라는 이름의 도안이고 스트라이프긴 한데 이게 기본적인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약간 변형이 된 스타일이라서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멜리에 티를 뜰 실은 라라뜨기에서 산이두 실이에요. 이 실은 캐시5 검정 5합이고, 이 실은 메리노울 아이보리 4합이에요. 두실 모두 200g씩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메리노울에 검정색이 있는데, 제가 이 실을 살 때까지만 해도 메리노울 검정색이 없어가지고, 캐시5 검정을 샀어요. 그리고 두실 합수가 다른 거는 캐시5랑 메리노울 실 두께가 달라서 얼추 비슷하게 실 두께를 맞춰서 주문하다 보니까 캐시5는 5합, 메리노울은 4합으로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원작은 3mm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3.5mm로 뜰 예정이라서 사이즈를 조금 작은 걸로 뜨려고요. 상세 치수만 봤을 때는 라지나 엑스라지 사이즈가 딱 좋은데 제가 뜨는 아멜리에티는 분명히 크게 나올 거라 저는 M 사이즈로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목 부분부터 뜨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넥라인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원통으로 계속 떠주고 있어요. 이 옷이 조금 독특한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편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원작 사진으로 봤을 때처럼 편물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스트라이프에서 진짜 작은 차이를 준 것뿐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메리노울이랑 캐시5를 비슷한 두께로 얼추 맞춰서 주문을 하긴 했는데 막상 떠보면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캐시5인 검정색 실이 약간 더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티가 많이 안 나는 편이라 멀리서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도안 얘기 잠깐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뿌띠니트는 영문 도안이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영문 서술형 도안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 더 쉽게 뜨실 거예요. 참고로 도안 안에 특별히 어려운 기법은 없어가지고 기본 답다운 한두벌 정도 떠보셨으면 금방 잘 따라 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매 분리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초반에도 분명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옷 형태가 갖춰지니까 확실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몸에 대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게이지가 원작실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 옷도 사이즈 걱정을 꽤나 하면서 뜨개를 했는데 다행히도 사이즈가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나왔어요. 케이블 때문에 코가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데도 사이즈가 넉넉한 걸 보니까 편한 사이즈로 잘 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스트라이프를 뜰때 단차 때문에 패턴이 어긋나는 거를 아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떴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더 깔끔하게 떠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단차가 안 나도록 떠보고 있어요. 이 방법은 유튜브에 스트라이프 단차 없이 뜨기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와 있던 영상을 보고 배운 건데 영상 제목은 원통 줄무늬 뜨기, 줄무늬 끊어지지 않게 뜨는 법이고 채널명은 업주구리 니팅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은데 만약에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고 따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소매 분리하고 나서 이만큼 뜨고 왔어요. 떠야 되는 몸통 길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진 않아가지고 몸통을 이제 이 정도만 더 뜨면은 아마 몸통 뜨기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실을 비교적 여유 있게 시키긴 했는데요. 최근에 뜨기 할때 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남아가지고 막판에는 항상 불안해하면서 떴는데 이번에는 안 불안해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보리랑 검정색 실둘다꽤 넉넉하게 남은 편이라 마음 편하게 막 떠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캐시5로 반팔 티셔츠를 떴는데 똑같이 3.5mm를 사용해서 떴는데도 그때는 자꾸 코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많이 주면서 뜨느라 손이 좀 피로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떴는데도 코가 늘어지는 느낌이 거의 잘안 들어서 편하게 잘 뜨고 있어요. 확실히 초반부터 신경 쓰면서 뜨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겨드랑이부터 보면 이만큼 뜨고 온 거고요. 이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뜨다 보니까 생각보다 은근 빨리 뜨게 되고 덜 지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뜨는 동안 한 번도 안 입어봐서 영상 찍는 김에 어떤 모습으로 떠지고 있는지 같이 보려고 케이블도 연결해왔어요.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너무 오버핏이 아니라 적당히 편한 느낌의 핏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정도 뜨고 입어보니까 이게 색깔 때문인지 원작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디자인에 색깔만 다른 걸로 뜬 건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여가지고 색 조합하는 재미가 좀 있는 옷 같아요. 제가 고른 검정색 아이보리는 딱 정석적인 스트라이프 느낌이라 깔끔 심플한 편이고 하늘색의 아이보리는 귀여우면서 시원한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초록 연두색이랑 회색 계열도 좋아해서 아이보리랑 그두 색깔을 같이 조합해서 떴어도 되게 예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가로 더 떠야 되는 몸통 부분이 별로 없어서 몸통 다 끝내고 넥라인 마무리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매 빼고 다른 부분은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평소에 몸통을 한 30cm 정도는 뜨는 편이라서 몸통을 더 뜰까 했는데 원작 느낌 살려서 떠보고 싶어가지고 도안에 적혀있는 만큼만 뜨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전체 길이는 52.5cm 나오고 몸통 단면은 58cm 나오더라고요. 전체 길이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몸통 단면은 원작보다 좀 많이 크게 나왔어요. 참고로 실은 요만큼씩 남은 상태라서 더 떴으면 아마 더뜰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라인은 코수가 많아서 그렇지 뜨는 거는 쉬운 편이었고 몸통 끝부분이랑 똑같이 동그랗게 떠져서 요것 때문에 옷이 더 귀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매 뜨기 들어갈 건데요. 소매도 조금씩만 뜨면 끝나니까 한 번에 다 뜨고 오겠습니다.
소매 길이가 은근 길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멜리에 티를 다 완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반팔 도안들보다는 소매 길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봤을 때제몸 기준으로 팔 접히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조금 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시원한 느낌으로 완성하고 싶은 분들은 소매 뜨시면서 틈틈이 입어보시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길이 조절해서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치수는 아까 찍은 중간 컷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무게만 추가로 알려드리면 총 297g이에요. 제가 이두 실을 각각 200g씩 주문했었는데 합쳐서 거의 300g을 쓴 거니까 150g씩 사용했나 봐요. 참고로 메리노울이랑 캐시파이브로 뜬 거라 더워지면 입기 쉽지 않은 옷이긴 해요. 그래도 이 옷이 도안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패턴도 은근 포인트가 좀 되면서 이 색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느낌 있게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라 되게 재밌게 뜨게 했어요. 그러면 전 이번 뜨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고 착용 컷은 영상 뒤쪽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